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연세대학교에 또 글로벌 인재 대학에 글로벌 인재 학부로 2021년 2학기 신입생으로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먼저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이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수강 신청 방법, 일정, 또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 대학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후에 진짜로 21년 8월 17일 오후에 글로벌 인재 학부 실시간 신입생 학사 지도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미리 보고 오시면 여러 가지 제 설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세대학교에서 또 글로벌 인재대학에서 이 영상을 특별히 제작하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꼭 내용을 잘 보시고 이해하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이후에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잘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글로벌 인재학부의 학생 동아리인 YG갭 학생들이 제작하여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이 GLD 온라인 학사 지도는요, 실시간 학사 지도 제가 줌으로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8월 17일 오후 2시부터 GLD 전체 학생 대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언어권별로 회의실을 나누어서 영어권, 중국어권, 1어권, 그리고 맨 마지막 한국어권, 최종하여 이렇게 줌으로 실시간으로 지도할 거예요.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 일자에 줌으로 접속하셔서 저랑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인재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주요 일정, 그리고 학사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학기 수강 신청 일정 및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해야 되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자, 글로벌 인재 대학은요, 해외에 계시는 수많은 우리 재외동포들, 그리고 또 한국에 관심이 있는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또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사회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 이 우수한 인재들을 글로벌 인재 대학에 모셔서 좀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특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좀 시켜보자. 기왕이면 한국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국에서 유학을 했으니 일단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하게 만드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잘 하고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잘갈수 있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5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입학하신 후에 또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글로벌 인재대학에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더 지금 빨리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글로벌 인재대학 홈페이지를 와서 보시면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잘 꾸며져 있으니까 내용을 좀 보다 절더 많이 확실히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글로벌 인재대학 홈페이지는요, glc.yonse.ac.kr 이쪽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첫 화면이에요. 제가 첫 화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 이제 GLC 소개, 전공 소개, 또 구성원, 교수님들 소개, 어떤 일정으로 학사가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지원은 뭔지, 학생활동 뭔지, 이 오른쪽으로 계속 보시면 지금 제가 일부만 캡처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내용이 매우 많이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꼭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글로벌 인재 대학 안에는 글로벌 인재 학부 GLD와 글로벌 기초교육학부 GBED 두개 학부가 있고요. GLD 소속 학생들은 4년 내내 글로벌 인재 대학 소속으로 공부하시게 되고요. GBED 학생들은 1년 동안만 글로벌 인재 대학 소속으로 있다가 2학년부터는 최초 합격한 대학 전공 자기네 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글로벌 인재대학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글로벌 인재 대학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능숙하게, 모국어처럼 하게 만드는 게 1번 목표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같이 입학하여서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한국어 공부를 부터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학점도 취득하고, 한국어 능력도, 완벽하게 익히고,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인 채로 입학한 사람들은 전공과 교양 공부부터 먼저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대학 공부를 할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학점 이수와 졸업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짜놔서 한국어 초급이신 분들은 우선 초급 한국어 회화 이해 문법 공부를 통해서 한국어 실력을 습득하게 되고요. 한국어 중급이신 분들은 또 중급 수준에 맞는 논증과 토론, 논리적 사과, 글쓰기, 학술 담화 이해, 학술 텍스트의 이해를 공부하시면서 이 아카데믹한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이제 바탕이 되는 사고 도구어, 학술 기초 용어, 또 학술 텍스트 읽는 이런 공부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고급인 채로 입학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각 다른 문화 배경에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리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교양 강의 또 전공 강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별 이수 이 표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아마 입학 합격자 안내 자료에서부터 보셨을 거예요. 한국어 능력이 초급이신 분들, 토픽은 1급, 그 다음에 어학당에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만 해당이 돼요. 여기서 1급 수료하신 분,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없어서 진단평가를 보신 분들은 GLC 진단평가 초급이신 분들은요. 초급 한국어과정부터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요. 이 9학점 이외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5, 6, 7교시 조교 수업이 있어요. 이제 언어를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하는 화요일, 목요일, 5, 6, 7교시 조교 수업도 역시 필참이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 시간표를 이해하고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급에 해당되는 분들, 즉 토픽은 2급 또는 3급을 제출하셨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는 2급이나 3급을 수료하셨고, 이두 가지가 없어서 한국어 진단평가를 보신 분들 중에 중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중급 한국어 과정을 공부하셔야 돼요. 학술, 담화, 이해, 텍스트에 이해, 논증과 토론,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요 12학점부터 먼저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학점은 여러분 자유롭게 최대 수강신청 학점 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한국 고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토픽 4급, 5급, 6급을 제출하셨거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4급을 수료하셨거나, GLC 한국어 진단평가에서 고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한국어 수업은 수강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GLC 대학 교양, GLC 전공 또는 학부대학 대학교 교양 중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 또 일반 선택 과목에서 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잘 이해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된다. 초급 한국어 과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교 수업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표 다른 수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글로벌 인재 대학에서는 또 영어도 역시 능력별로 여러분이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GLC 영어를 면제받으신 분들은 이런 증명서들에서 여기 이 점수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죠? 첫째 줄 점수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GLC 영어 2를 수강해야 되는 분들은 요두 번째 줄에 해당되시는 분들, 요런 증명서, 요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GLC 영어 1을 수강해야 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각종 증명서의 요 줄에 해당되는 분들은 GLC 영어 1을 수강하시면 되고요. 영어 면제 대상자는 여기 아래 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내가 면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영어 면제자는요. GLC 대학 영어를 수강할 수가 없어요. 이수 면제이신 분들은 GLC 대학 영어, GLC 대학 영어 수강 신청 불가하고요. 수강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취소되니까 수강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GLC 영어를 그럼 면제받았는데 학점도 주시나요? 아니요. 학점 부여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이수한 걸로 해준다. 그래서 취득. 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졸업 요건을 이미 영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수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수 면제자의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본인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영어 교과목 이수 면제자는 GLC 대학 영어를 수강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글로벌 인재 대학에 있는 전공이요. 여러분 알고 오셨겠지만 지금 현재 총 5개의 전공이고요. 국제통상, 한국언어문화교육, 문화미디어, 바이오생활공학, 응용정보공학 이렇게 총 5개의 전공이 있어요. 이 전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1학년 때 전공 교수님 또 만나뵐 수도 있고 또 이메일로도 연락드릴 수도 있고 또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또 필요한 거 여러분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대학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이외에도 여러분들 취업하시려면 요구되는 게 엄청 많지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취업과 진로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GLC 학생들만 할수 있는 뭐 타이완 어학연수라든가 그리고 GLC 세아해양학술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세아홀드스 장학기금 같은 외부 장학지원,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공부를, 정말 이 실천 활동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인턴십, 그죠? ABL 생명, 현대에너지 솔루션, APR, PH 등 각종 우수 기업, 여러 가지 다양한 우수 기업과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 방학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내용 여러분, 글로벌 인재 대학 홈페이지에 오시면 볼수 있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취업지도 매뉴얼을 작성하고 방학 동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취업에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지원해서 하시면 여러분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창업 지원 관련해서도 창업 연계, 창업 동아리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일본 취업 박람회 등 각종 취업 박람회에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용, 개별 면담회, 학생 지원, 또 여러분을 위한 각종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입학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은요, 1학년한테는 신입생을 위한 한국어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요, 매 학기. 글로벌 인재대학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맨 오른쪽에 배너 상자에 글쓰기 대면 지도를 클릭하면 개별 지도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좌에서 과제하느라고 이제 글쓰기 지도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졸업할 때쯤에 대학원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여러분 개인 지도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실수록 여러분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역시 GL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튜터링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매 학기 신촌과 국제 두 캠퍼스에서 다 나란히 진행이 되고요. 1학년 1학기 때는 큐티만, 그러니까 배움을 받는 사람만 할수 있고요. 두 번째 학기부터 튜터, 가르쳐주는 사람, 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튜터는 각종 장학 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학기 때는 큐티를 해보시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튜터의 진행이 있으니까 우리는 매 학기 신입생이기 때문에 큐티도 매 학기 있고 튜터도 매 학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이 GLC에서 진행하는 튜터링 1대1 튜터와 큐티가 만나서 서로 필요한 공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기만 한 사람은 배우는 게 없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가르치려면 3배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큐티도 도움이 되지만 튜터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정말 좋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든 것이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역시 줌으로 이 면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상황이 좋아지면 다 만나서 여러분 진행되는 거라서 정말 서로 선후배 간의 사이도 돈독해지고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공부도 향상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거를 운영에 참여해 봤으면 좋겠고요. 전공 및 교양 과목뿐만 아니라 한국어 공부도 여기서 더 보충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GLC 홈페이지에 8월 중에 공지가 뜰 예정이고요. 신청서, 뭐, 이런 안내사항 등은 glcedu@연세점.kr로 물어볼 수 있고요. 이쪽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메일이 올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잘 확인하시면 이 일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자, 그리고 이 면대면 1대1 튜터링 이외에도 GLC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이 첫 학기에 또는 두 번째 학기 듣기에 좀 부담스럽다, 너무 어렵다 하는 교과목들을 뽑아서 여러분의 선배 중에 이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커리큘럼 그 순서 일정대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목은 국제금융회의의 숫자 생활 통계 연습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이 과목들을 영어, 중국어, 일어로 자막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고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공부하고 정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정말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먼저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glcedu@연세점 시점 kr로 이거 듣고 싶어요라고 신청하면 입학하기 전부터도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제공해 드리니까 이것도 미리 한번 맛보기로 들어보시는 것도 공부하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학기 중에도 물론 언제든지 신청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되셨죠? 이외에도 저는 한국어 공부가 더 급해요, 교수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세종학당이랑 글로벌인재대학이랑 온라인 한국어 강좌 모의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순서대로 이 내용이 다 자료집과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메일에 다 있어요, 여러분. 행정에서 보내드린 메일에도 있고, 그래서 내용 확인하시고 방학 중간에,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개학 전에 여러분 이걸 들으실 수도 있고, 물론 개학한 후에도 로그인하고 접속해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세종학당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인증을 하신 후에 가입 신청하시면 클릭해서 다 이게 로그인 할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강좌 수강을 해야 되는 걸 안내해 드리는데, 세종학당에서 이제 로그인을 할수 있게 되면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단에 협업형 e클래스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이 화면으로 바꾸거든요. 이게 지금 e클래스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협업형 e클래스를 클릭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과정이 지금 쭉 있죠. 베트남으로 제공되고, 러시아로 제공되고, 초급, 중급, 한국어 강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릭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나의 강의실로 이게 다 옮겨져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나의 강의실만 클릭하셔서 수업을 언제든지 편안히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 개강하기 전에 한국어 공부도 조금 미리미리 해두시면 공부하시는데 스트레스 덜 받고 덜 힘들고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꼭 이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주 일정,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학번이 있어야 수강 신청도 가능하고 학번이 있어야 온라인 강의실도 다 로그인할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 온라인 강의실. 그래서 8월 9일 10시부터 여러분 학번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학생증도 신청해야 돼요. 1차 재외국민 요 기간에, 2차 외국인 요 기간에. 이건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메일로 공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이 일정대로 꼭 학생증을 신청하셔서 교부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GLC 한국어 능력 진단평가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한국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시험에 응시하여야만 수강 신청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GLC 영어 능력 진단평가도 있어요.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요 기간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이 내용은 다 이메일로 받았고요. 영어 능력 제공하지 않았고 한국어 능력 제공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시험에 응시해야만 영어와 한국어 과정에 따라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될 거, 수강 신청 날짜. 이날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클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루면 수강 신청이 다 끝나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 시간으로 8월 25일 아침 9시에 로그인 하여 클릭. 근데 사실 1시간, 2시간 전부터 로그인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이거 설명을 뒤에서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강 신청을 했지만 바꾸고 싶거나 또는 제대로 안 됐거나 잘못됐거나 그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9월 3일부터 7일. 즉, 9월 7일 화요일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이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이번 학기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마지막 날까지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거나 바꾸거나 빼거나 넣거나 이게 가능하고 7일 오후 5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수강 신청 날짜, 수강 변경 기간 반드시 기억해라. 자, 연세대학교 1학년은 누구나 에브리바디 하우스에 입사하여 1학년 동안 RC 교육을 받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국제 캠퍼스가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다음 학기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기숙사에 입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시게 되는데, 기숙사에 입사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1학년 동안 날씨 교육을 받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1년 동안 여러분 소속 하우스가 생겨요. 그 하우스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메일로 다 공지가 되고요. 상세 내용은 송도 학사 홈페이지에 있어요. 하우스 OT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8월 27일 금요일부터 31일 화요일 사이에 하우스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RC 자기도 활동은 뭔지 이런 걸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메일로 또는 여러분의 SNS로 언제 어떤 링크로 하우스 OT를 한다라는 거를 공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메일, 개인 SNS를 자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일정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하우스 OT는요, 요 사이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선임 RA, RA들 여러분에게 이제 선배로서 멘토처럼 역할해주는 분이 생길 거예요. 그중에 대표 1등 RA가, 1번 RA가, 이제 선임 RA가 약간 그 헤드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줌, 온라인 줌그 링크로 접속하셔서 이 OT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우리 하우스의 RM 교수가 누구인지, 나의 담당 RA는 누구인지, RC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여러분이 비교과 과정, 이 RC 자기도 활동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학점을 취득하는지, 커리어 연세, 하우스 안전생활,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분반별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다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강신청 일정과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요런 자료집을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신입생 학사들 자료집을 펼치시고요.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일정 다시 한번 나와요. 학년별로 수강신청 일정이 조금 다른데, 1학년만 따로 하고요. 2, 3, 4학년은 같이 해요. 그래서 2학년부터는 8월 16일에서 좀 먼저 하고요. 신입생과 1학년은 항상 조금 늦게 해요. 8월 25일 9시부터 5시까지가 수강신청 날짜고요. 그리고 수강 변경에는 전 학년 다, 1, 2, 3, 4학년 전 학년 다, 요 변경 기간에 수강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학년 대기순번제 변경 기간 대기순번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클릭을 빨리 한 순서대로, 그죠? 여러분은 전 세계에 계시니까, 한국 학생의 경우에는 주로 한국에 있는데, 여러분은 전 세계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정각에 여러분이 클릭하고자 하는 과목을 막 클릭을 해요. 그 클릭하는 순서대로 들어가져요.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럼 못 들어간 사람은 대기번호가 부여되면서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면, 내가 대기번호 1번이야? 그럼 만약에 어떤 수강신청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른 과목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대기순번 1번이었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기순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손가락으로 빨리 클릭,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빠른 곳에 가 있는 것이 관건이죠. 대기순번제는. 그래서 수강신청 1학년 하는 날, 그리고 수강 변경하는 날에는 한국 학생의 경우 주로 PC방에 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 기간에 한국에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인터넷 속도가 좋은 곳에 가 계시는 게 수강 신청을 잘할수 있는데 유리하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자, 수강 신청 시간 8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고요. 한국 시간으로 그래요. 로그인 시간 1시간 전부터 가능하고요. 1시간 전부터 접속해서 여러분이 수강할 과목을 먼저 찜 해놔야죠. 그죠? 수강 변경은 8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역시 로그인 시간도 7시에. 그래서 수강 변경 기간은 1시간 일찍 7시부터 로그인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중복 로그인 제한된다. 나의 아이디로, 나의 학번으로 여러분이 노트북, 다른 여러 가지 PC방에 컴퓨터, 핸드폰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내 거를 어느 거라도 하나라도 빨리 돼야지 해서 접속을 하면 다른 사람이 접속을 못하게 되고 중복 로그인 조치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로그인이니까 나는 여러 개 해놨는데 또 누구도 그런 행동을 할수 있죠. 그럼 누가께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럼 수강 신청을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기기에 가장 속도가 좋은 곳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기기로 하나로만 로그인을 해야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라는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매 학기 포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항의를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기 위한 장치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설사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번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 말 또는 선배 말을 듣고 중복 로그인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 실패를 보는 일이 생기지만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한 기기에서 한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는 게 나도 좋고 친구도 좋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과목별 수강 신청 관련 문의는 체풀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교양기초 GLC 대학교양 GLC 한국어 과정이나 R101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일반 선택 교양 언어와 표현 영역 중 영어 교과는 여기, 사회 참여는 여기, RC는 여기서 각 영역별로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연락해서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불가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한테 혹시 수강 신청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목별 수강 신청기 영역별로 여러분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하셔서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지 아무 데나 전화해서 말해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연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보고 자료집을 통해서도 보시고 화면상으로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자, 수강신청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하느냐? 이미 여러 번 보셨겠지만 연세대학교 학사 포탈 연세.2.kr이라는 요 주소. 여러분, 4년 내내 여기는 하루에도 12번씩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들어가면 요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먼저 수강 신청을 할게 아니라 내가 과목을 이제 지금 막 골라놓고 싶잖아요. 어떤 과목이 있나 보고 싶죠? 그게 수강 편람 조회예요.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열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편람을 볼수 있도록 여기 아래 하단에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지금 요거 이제 1학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 화면에서 여러분 요걸 2학기를 클릭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거를 클릭하시고 여기 학부대학을 클릭하면 여기 교양기초 대학교양 뭐뭐뭐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글로벌인재 대학 보이시죠? 글로벌인재 대학을 일단 클릭해 보세요. 글로벌인재 대학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죠? 이제 우리 대학 GLC 공통 과목, GLD 전공 과목 이런 게쫙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런 거부터 한번 훑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GLC 소속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옆에 보시면 GLC 공통 과정, GLD 공통 과정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은 GLD예요. 그래서 GLD에 먼저 클릭하시면 여러분들만 선택할 수 있는 교양이라든지 일반 선택 과목이 여기 있어요. 그거 시간표, 일정 뭐 이런 것들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여러분은 1학년 신입생이라서 전공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래 여기 전공 과목들은 뭐볼 수는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송도 캠퍼스에서 열리는 몇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각 전공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이거 들어가서 한번 미리 좀 살펴보셔라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GLD 공통 과정을 클릭하시면 과목들이 쭉 나올 거예요. 자, 진짜로 수강 이제 편람 조회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 국제 캠퍼스를 일단 또 클릭해야 돼요. 여러분이 GLD 건 GLD 거에서 듣지만 국제 캠퍼스 과목은 또 국제 캠퍼스에서만 해당되는 걸 1학년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캠퍼스를 클릭해요. 그리고 여기 분반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어떤 강의는 GLD only, 어떤 강의는 UIC only, 어떤 강의는 학부대학 소속 학생 only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아무거나 클릭하면 나중에 결국 수강 취소, 수강 삭제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매우 손해하고 나빠요. 내가 수강 신청 과목이 제대로 딱 한국 친구들이 올클 했다고 하거든요. 올클이 딱 돼야지 내가 내 마음에 들게 한 학기에 들을 내용을 딱 듣는 건데 이것도 잘못됐으니까 달아야지. 저것도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라 그러면 수강 변기기에는 나 완전히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한국말 친구들이 멘붕 왔다 그러거든요. 정신이 나가요. 그러면 막, 이번 학기 망쳤어. 막 그렇게 된단 말이니까. 미리 분반별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이구나 이걸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게 성공적인 수강 신청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분반별 내용을 클릭하면 어떤 표가 나오냐면 여기 GLC 공통 과정에서 여기 버도 나오잖아요. 코드가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무슨 이 기호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16번이 있는 거는 GLC한테만. 영어로, 저기, 숫자로 2번이라고 되는 게 있거든요. 조그맣게 지금 저도 잘안 보이는데, 숫자 2번, 원어 강의란, 이거 숫자가 아니라 A예요, A. 원어 강의라는 건 무슨 뜻이냐? 독일어 수업인데 독일어로 강의해, 원어 강의. 중국어 수업인데 중국어로 강의해, 원어 강의.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숫자 2번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영어 강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수업인데 2번이야? 영어로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에서 다 오시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수업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분반별 유의사항을 다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해야만 한다. 그죠? 또 어떤 거는 GLC 초급 수강만 하고 또 어떤 거는 GLC 중급, 한국어 능력별로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또 어떤 거는 GLC 영어 능력별로 초급, 어떤 건 GLC 영어 중급, 중급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수업인지 분반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확인할 게 뭐다? 여기 그 수강 편람 리스트에 보시면 여기 조그만한 네모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라색 요걸 클릭하면 수업 계획서가 나와요. 수업 계획서에서는 뭘볼수 있느냐? 어떤 교재로 공부할 건지, 수업 운영 방식이 어떠한지, 뭐, 월, 수, 금 이렇게 수업이 있으면 월요일은 실시간이고요. 수요일은 온라인 영상을 제공하고요. 뭐 이런 게다 수업 계획서에 있어요. 무슨 교재를 쓸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평가는 어떻게 해요? 뭐 결석 한번 하면 바로 마이너스 몇 점에 이런 것들이 다 수업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수업 계획서를 보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인지 아닌지, 어떤 과목은 시험을 많이 보고, 어떤 과목은 발표를 많이 하고, 어떤 과목은 쓰기 숙제가 엄청 많고, 이게 다 어디에 있다? 수업 계획서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계획서를 잘 알고 신청을 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나는 발표를 정말 하기 싫은데 발표를 막네 번씩 해야 돼. 그럼 나는 불리하죠. 그죠? 내 친구는 발표를 너무 잘해. 발표를 잘하는 수업을 들어서 A플러스를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각자 능력에 따라, 여러분 각자 기호에 따라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최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할 것을 부탁드려요. 아셨죠? 자, 그래서 수강 신청 이제 정말 해당 날이 되면 이제 편람은 많이 봤어. 아주 오랫동안 잘 살펴봐서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럼 어디를 클릭해야 되느냐? 수강 신청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수강 신청하는 날은 수강 신청을 클릭해. 자, 그러면 첫 화면에 여기 학번과 여러분 비밀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매뉴얼이라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어떻게 수강 신청하는지 좀 여러분이 각각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강 신청 일정, 변경 기간,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들어갔는데 갑자기 너는 중복 로그인 됐다, 로그인이 안 된다, 막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복 로그인 조치를 누르시고 메시지가 튀어나오면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중복 로그인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 로그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로그인이 되니까 중복 로그인 됐다고 메시지가 나오는 분들은 요걸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목별 확인해야 되는 내용. 제가 여러분,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 건지 이제 다음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수강 편람 리스트에서 종별, 교양 기초인지, 그죠? 그리고 교양 기초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체플, 있어요. 여기서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대학에 가셔서는 교양 기초인 기독교, 그다음에 GLC 영어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반 선택 한국어 과정, 그다음에 대학 교양 GLC 교양 과정 이런 것들을 이 종교를 보면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수강 신청을 한다고 졸업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졸업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양 기초 교기에서는 기독교 GLC 영어를 해야 되고. 일반 영역에서는 한국어, 초급, 중급인들은 한국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GLC 대학 교양에서 대학 교양을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별, 여기 영역, 이런 것들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라색 아이콘 수업 계획서 확인해야 된다. 분반별 유의사항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서 해야 될 것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포털 리스트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꾸 보면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수강 신청 8월 25일 9시인데요. 여러분 이미 로그인한 상태이죠? 로그인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내가 리스트에서 과목들을 다 확인했어. 내가 들을 과목들을 확인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 과목에 먼저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희망 과목 담기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할 때 바로 구매하지 않죠. 먼저 물건을 카트에,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시고 계속 담아 놓기부터 하다가 나중에 자꾸 뒤져보고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뭐 평도 보고 막 이런 거다 보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매하기를 하시죠. 같은 개념이에요. 먼저 과목을 여기다 다 담아요. 희망 과목에 대학교 양해 중에 이거, 기독교 이거, GLC 영어 어투를 할지 이거 담아요. 다 담아.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25일 정각 9시에 이 과목들을 막이 파란 단추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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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러면 클릭이 제대로 돼서 당첨이 된 과목은 여기 수강 신청 됐다는 뜻으로 완료가 됐다는 식으로 여기 아래에 따라락 붙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대기 순번이 붙은 건그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다 온라인으로 뭐든지 하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이 해요.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게 하실 거예요. 희망 과목에 담겨 있는 과목들은 수강 변경 전까지 보관이 되고요. 정원의 녀석이라는 건 남아있는 자리. 그러니까 자리가 남아있는 과목은 막다 들어가요. 근데 꽉 찼어요. 수강 인원이 50인데 50이 꽉 찼고 내가 대기번호 1번이야. 그러면 누가 하나가 다른 집으로 갈 때까지, 다른 과목으로 갈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막한 다음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동시에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화면이 가만히 막 계속 막 별처럼 점점점 뜨면서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클릭한 다음에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수강 신청이 된 거는 됐다고 여기 빨간색으로 들어가고 안된건안 됐다고 대기 번호가 떠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순서대로 나오죠? 됐죠? 그죠? 네. 그래서 넘어가면 정원이 축적된 과목은 신청한 순서대로 대기 순번이 부여되고 여기 대기 리스트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대기 순번이 빠른 순서대로 수강 신청이 되고요. 수강 신청 내역 대기 리스트의 학점은 수강 신청 허용 학점 내에서만. 여러분은 한 학기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이 18학점이에요. 그 학점 내에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18이 넘어가면 수강 신청이 안 된다고 학점이 초과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조정하시면서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하시면서 대기 리스트를 확인하시면서 이날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가 수강 신청 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대기 순번이 부여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당일에 요거를 금방 이해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수강 신청이 잘못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기회는 수강 변경 기간이야.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9월 7일 5시까지 다 완료가 돼야 돼요. 그 이후로는 1분만, 1초만 지나도 끝!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변경 기간까지만 수강 변경이 가능하다. 자, 이때는 신규 대기 순번제. 그러니까 수강 변경 기간에 새로 다 달라졌어요. 다싹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희망 과목 감기를 다시 하고 다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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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서 수강 신청 되고 대기 순번 또 부여받고. 그 대기 순번은 9월 7일까지 유효하게 있는 거예요. 수강 변경 기간 내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역시 기존 수강 신청 내역은 요거 빨간 거 누르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취소하시면 없어지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신규 대기 순번, 기존에 내 1번이었는데 계속 1번이었던 거야? 이때는 다시 시작하는 거. 그죠? 이 대기에 있는 건 수강 신청된 거 아니니까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 수강 신청 어떤 거부터 그럼 내가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또 신청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 다시 봬요.